이번 명절 때 자식들이 왔을 때 이렇게 생선들을 해먹이려고 민원이 뭐니 다 꺼내놓고는 시간이 하고 손이 부족해가지고 다 해먹이질 못하고 다시 냉동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해동시켰다 냉동실에 들어간 저기 생선은 좋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빨리 매운탕 끓여 먹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저기 조기하고 우럭을 냉이 넣어서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요. 생강 마늘 좀 넣고 참치 액젓 좀 간하고 아주 깊은 맛이 나고 무 좀 깔았어요. 시원하고 맛있네요. 이 봄철에 냉이를 밭에서 많이 캔 것들을 이제 삶아서 이제 그 살짝 데쳐가지고 냉동시켜 놓기도 하고 생으로는 이제 많이 쌓여서 사방 음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냉이 향기가 이렇게 생선 매운탕에 이제 나오니까 아주 맛이 깊은 맛이 나고 향기롭고 봄 향기가 나는 아주 격조 높은 그런 음식이 됐네요. 아주 맛있겠어요. 밥맛이 절로 나겠네요.